정전 협정 66년 만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또 분단의 현장인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이렇게 마주 설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평화는 이제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은 남북미 신뢰 회복과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결정적 장면으로 우리 역사에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끈기와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력, 트럼프 대통령의 용기가 만들어낸 평화의 패스트트랙입니다. 사실상 3차 정상회담으로 불리고 있는 이번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을 진심으로 정말 환영하며 앞으로 있을 4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실무회담이 성공적으로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국회도 한반도 평화 만들기를 위해서는 여야를 넘어서 범국민적인 평화 협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7월 1일 오늘부터 31년간 1에서 6등급으로 구분되던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장애인 복지 지원 체계로 전환이 됩니다. 앞으로 장애인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거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해서 서비스를 받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장애인 서비스도 23개 국가 서비스와 200여 개의 지자체 서비스로 확대가 됩니다. 장애인 등급제는 그간 의학적 기준에 근거해서 장애인 서비스의 기준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에 장애인 당사자보다는 공급자 위주의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인 단체들은 2012년 8월부터 5년간 장애인 등급제 폐지 등을 위해서 광화문에서 농성을 했었습니다. 이후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장애인 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제 도입 추진을 채택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아직 많은 장애인들께서 장애 유형에 따라서 혹시 종합조사를 받게 되면은 기존의 서비스가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해소되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위원회 내에 맞춤형 장애인 복지 추진 TT를 구성해서 보건복지부와 여러 장애인 단체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소통을 통해서 장애인 연금,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장애인 자립 지원 등 장애인 복지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석 최고입니다.